부모님이 대전에 오셔서 아는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당을 찾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그때 구호물자가 있었으니까 그 밀가루 두 푸대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만드는 게 찐빵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늘 기적이다 이거는. 살려만 주신다면 나머지 삶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하고 약속을 하신 거죠. 성공한 빵집 사장으로 기억되는 것보다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아침 8시 빵집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또 즐거운 하루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버스터스 업무범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마 버스 48개, 딸기 타르트 600개, 에그 타르트 350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해.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컨디션 잘 관리하면서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점과 동시에 매장을 가득 채울 고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고 외치면서 힘차게 업무 시작하겠습니다. 고 준비! 성심! 2023 파란무지개 새로운 눈으로 지금 행복하는 당신인 함께 함께 우리 함께 당일날 만들어서 당일날 판매하고 있는 신선한 생크림이라는 점이 조금 고객님들께 많이 와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그런 걸 잘 지키면서 업무를 하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당일 만든 빵만 판매한다는 원칙은 67년간 지켜온 이 빵집의 전통입니다. 300여 종에 이르는 신선한 빵들, 고소한 냄새가 매장을 가득 채웁니다. 큰 뜻이 있어서 시작한 거는 아니었고요. 근데 막상 시작하다 보니까 참 매력적인 그 사업이었습니다. 정형화되지 않고 그 무한한 그렇게 변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발효를 하기 때문에 그 발효하면서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납니다. 품질에, 맛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도 이렇게 많이 느껴가면서 제일 최선의 방법이 어떤지 하면서 그 잘 나왔을 때 보람 느끼는 그런 직업이 되었습니다. 전국 빵집 순례 1번지답게 빵집 앞 골목은 줄을 선 사람들로 매일같이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햇볕이 있는데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손님들 보고 이렇게 방법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 길을 다 막을 수도 없고 그럴 때 우산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초록색 줄이 돼서 그 자체가 또 새로운 어떤 볼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할 때는 단순하게 고객들한테 미안해서 햇빛에 서 계시니까 못 들어오고 그래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뭐 외부에서 많이 와요.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땡큐.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많이 오셨는데 뭔 일로 결혼식? 네.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앞에 분들 그래 결혼식 하셨어요? 아, 진짜요? 양복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확실히 유명하긴 하구나. 진짜 이게 사람들이 멀리서도 찾아올 만하구나. 약간 성심당의 명지다. 약간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사람들 서 있는 거 보니까. 지방의 한 동네 빵집에 쏟아지는 관심과 사랑. 그 인기를 만들어낸 특별한 경영 방식이라도 있는 걸까요? 경영 중에서 차이 나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 사랑의 경영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이에서의 사랑.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께 모여서 만든 음식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많이 고객들이 많이 오는 이유 중에 빵이 신선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좋은 그 마음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맛있다는 것들을 느끼는 거죠. 대전역에 오면 다른 기차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습니다. 똑같은 빵봉지를 든 사람들. 빵봉지는 기차를 타고 전국 곳곳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해지죠. 대전에서만 살 수 있는 튀김소 보루는 지방의 한 동네 빵집이 전국적인 명소가 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80년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근데 군에 있을 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공략장하고 이렇게 저녁에 그러니까 그 이제 퇴근해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하죠. 계획을 다음 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할 때 하루는 아주 새로운 감을 해보자 하고 둘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이제 공장장이 이렇게 처음에 아이디어로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야, 너무 재밌겠다. 원래 계획은 그 곰보빵이라고 하는 소보로 또 앙꼬빵이라는 팥빵 그다음에 그걸 튀긴다 도넛 이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초콜릿 코팅을 하자 이랬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코팅은 좀 뜨거운 걸 못하기 때문에 식혀야 되는데 바로도 판매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가격도 안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굉장히 손님들한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으니까 줄을 서게 되고 이제 줄을 서다 보니까 그 판에 한 번 나오는 양이 있는데 그 앞사람이 이제 욕심이 나니까 더 많이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갖고 이제 싸움도 이렇게 매장에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번호표하고 개수까지 정금 번호표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뭐 호불호도 있지만 맛이겠고요. 또 희소같이 딴 데는 없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가성비. 그래서 만 원짜리 그만한 선물이 없다 그러고요. 또 그리고 그 케이스도 한몫했다고 봐요.
고객들이 이제 서울이나 부산에 가서 이렇게 선물을 할 때, 야, 이게 나를 위해서 대전에 가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사온 선물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워한답니다. 그래서 인기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67년 빵집의 역사에는 한국의 고단했던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전쟁지에 내려오셔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거제도에 피난을 했다가 진해에 거쳐서 서울 가려다가 이제 그 기차가 대전에 쓰는 바람에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성당에 갔더니 마침 그때 구호물자를 이렇게 밀가루가 있었어요. 양가루라고 했습니다. 그때 미제 밀가루를. 그래서 양가루를 두 포대를 얻어가지고 제일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계 없이 할 수 있는 게 손만 있으면 되니까 기술도 없는데 배워서 그 역 앞에서 찐빵 장사를 시작했다고 해요. 대흥동 153번지. 지금의 빵집 본점 자리에 점포를 마련한 것은 1967년.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었지만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는 단 하나, 성당의 종소리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제 천주교 신자였는데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생활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 주어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주는 게 싫었습니다. 집안도 어려운데 어머니도 싫어하시고 그래서 가족도 이렇게 충분치 않는데 주니까 다 반대를 하고 싫어했었는데 계속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야, 이게 더 많이 받을 것이다고. 옛날에 뭐 대전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넉넉한 이런 곳이 못 됐어요. 그러한 때에 일수록 더더욱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버님께서 그러한 정신하에 장업을 했고 그렇게 베풀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러한 분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했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참 아버님, 어머님이 훌륭하십니다. 저는 지금 생생해요. 그 모습이 지금도. 노쇠한 부모님을 대신해 빵집을 맡게 된 것은 28에 이른 나이였습니다. 제가 이제 빵집을 안 하면 이제 이렇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어요. 저는 이제 섬유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여튼 집에서 이렇게 하여튼 가업이기 때문에 이을 수밖에 없어서 시작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